잔잔 예진의 애티튜드. 이게 또 프리랜서다 보니까 이게 또 시즌이 또 있잖아요. 약간 또 뭐 또 차가 계절을 또 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제가 계절을 좀 계절감을 입히려고 뭐 한여름에는 뭐 티샹그리아는 뭐 이런 다양한 좀 계절 요소를 넣어가지고 해놨는데도 이게 꾸준히 뭔가가 계속해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봄 시즌이나 가을 시즌 이럴 때는 훨씬 더 이제 수업들이 많이 몰려있고 한데 계속해서 바쁘지가 않죠. 뭔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강의 자체를 좀더 발전시키고 싶고, 또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사기업들에도 좀 이렇게 뭔가를 런칭시키고 싶고, 사기업들도 진행은 하긴 하지만, 이제 제가 그게 뭔가 꾸준하게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일회성으로 그 회사에, 어떤 회사에 이렇게 위임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뭐 이렇게 했다가, 또그 다음번에는 이게 또 다른 회사로 연결될 수도 있고 뭔가 좀 불확실한 거가 조금 걱정되는 것도 조금 있고 그냥 단순히 힐링 강의에서 끝나게 되는 것 같아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긴 하지만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돈이 안 되더라고요. 저가 막 아침 가서 고생하고 다 정리하는 시간까지 했는데도 재료 빼고 뭐 공간 빌리는 거 빼고 하면 진짜 얼마 돈이 되지가 않아서 아, 개인 강의는 조금 더 내가 더 자리를 잡고 나서 약간 뭐 사회 공헌 같은 느낌으로 좀 저렴하게 차를 즐기세요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예 기업 쪽으로 돌리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 이런저런 막 유튜브도 또 보고 막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아다르고 어다르는데 똑같은 수업인데도 막 어떤 식으로 그 강의를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티 블렌딩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살려서 좀 어필도 하고 싶고 그리고 그런데 제안을 하고 싶은데 개인의 신분으로는 조금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저는 수업을 더 하고 싶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싶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더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가 지금 제일 고민이거든요. 일단 좀 정리해보면, 개인 강의가 했지만, 궁극적으로의 마진이 좀 많이 남지 않는다는 게, 그게 좀 목말랐던 것 같고, 그리고 대신에 이제 기업이나 기관 강의는 그러면 비교적 좀 마진이 괜찮은 편인 거예요? 강사님 강의를 했을 때?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그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거에서 주는 또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내가 구매를 할때 훨씬 대량으로 저렴하게 도매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번 했을 때그 파이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벌어들이는 수익도 훨씬 많고, 그리고 그걸 연계해서 또그 기관에서 또 다른 과정을 또 연계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그 저는 그 공무원들 막 그런 사회 계속 몇번 가가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막다 아는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느 뭐 인재 개발원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저희 여기서도 이런 과정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도 좀 좋은 것 같고 근데 일반 개인 강의에서는 그런 것도 있기는 했었는데 그렇게 막 쉽게 연결되진 않잖아요. 강의 물꼬가.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기업이나 기관 강의할 때는 그것도 개인당으로 측정이 돼요, 강의료가? 보통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막 인당. 실습 이런 것들이 내 키트가 포함되니까 키트 가격이랑 수업료랑 포함해서 1인당 얼마다. 그렇게 해서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 물론 키트 가격이 나가기는 하지만 그걸로 그냥 강의료가 측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강사님이 하는 강의는 일단은 어떤 키트나 재료가 필요한 강의인 것 같아요. 그쵸? 그것도 약간 조금 고민이 되는데 티 블렌딩을 제일 많이들 의뢰를 주시거든요. 그런 게 약간 가져가는 것도 있고 만들어서 본인이 그리고 뭔가 결과 내기도 좋고 또 새롭고 그래서 많이들 문의 주시고 또 사람들도 되게 호기심 가지고 이런 티 블렌딩이라고 뭐내 입맛에 맞는 차를 내가 만든다고 그걸 되게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좋긴 했는데 그냥 뭐 웰컴티 같은 거차한잔 마시면서 차가 가지고 있는 뭐 잘못된 생각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재밌는 뭐 이런 키워드 같은 것들을 풀면서 이론적으로 그냥 그두 가지 중에 비중은 실습하는 게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강의하는 비중은. 개인적으로는
실습이 없으면 훨씬 준비할 것도 제가 없고 훨씬 편하게 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그두 개에서 약간 좀그 괴리가 좀 온다고 할까요?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고 하는데 물론 가능은 하지만 이런 강의도 좀 만들어 보고 싶고 이런 강의를 조금 더 재미있고 좀 의미 있게 진행할 수 없을까? 어떤 마음인지 알것 같아요. 이게 이제 키트를 가지고 하는 그런 강의 아니면 뭐 어떤 캘리그라피라던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강의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재료가 반드시 필요한 강의고 온라인 강의를 하더라도 키트가 반드시 배송이 되어진 상태에서 해야 되는 그런 강의들이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교육생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 뭔가 아, 내걸 만들고 뭔가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가 일단 크고 결과물적인 것도 너무 좋고. 근데 이제 강사 입장에서는 좀 조금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준비하고 또 거기에 들어간 재료들 여러 가지에 들어가는 품 같은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강사님이 그런 또 괴리감이 좀 많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